대검. 이런 쓰레기 카드를. 세트 메뉴로 주네. 좀 단짠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중 타격 기사생. 폼타 흘려보내기. 몸풀기. 혈류도 강화를 좀 하고 싶은데. 태한. 펜촉. 광폭화 몸풀기. 몸풀기 하나 더 할까? 대검도 있는데. 무감각 합격파. 펜터그래프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족 그렘린 정도야. 퍼펙트 몸풀기. 금속화 하나 있어도 되겠는데. 무감각. 지금 무감각 넣으면 도움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넣어놔야지.
10군 파리 광폭화 잔혹성. 잔혹성 몸풀기에다가 형성 점토까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파열은 없지만. 룬큐브 잔혹성. 불좀 많이 봐야겠다. 대검도 강화하고. 어퍼컷. 역시 금요일밤엔 케밥인가 샌다. 경로 금요일밤엔 흘려보내기, 연타. 흘내가 더 낫겠지? 연타도 갖고 싶다. 징끈 피피. 아우, 힘들어. 한계 돌파. 뻘거내고. 한계 돌파 강화해야 되나?
드로가 좀 그지였구만. 소용돌이 카드를 모두 강화합니다. 아, 상점 녹아야 되는데. 강화도 하고 싶고. 한돌 없으면은 보스 잡기 힘들 거 아니야. 어서오세요. 투장을 변화시킵니다. 인자를 삼킵니다. 잭스 받는 것도 괜찮겠다. 타락 무감타 무강강 먼저 쓰고 한계 돌파가 상당히 천천히 도네. 무적 화형도 괜찮았겠다. 사신이라도 찾아볼까? 나올 리가 없지. 되게 저거 뭐냐 타락 있으니까 관련 카드 좀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상점 좀 가자. 한참을 좋은 버였다. 전함 절힘 캘리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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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은 필요 없겠지. 결국에 또 타락 써야 돼. 아니걸? 사실이다. 똥리즘?
여기서 똥리즘을. 똥똥즘. 무감각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타락 강화 얼마나 하지? 무감각도 강화하고. 일한다 캘리퍼스 참 없나? 사실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아, 이거 언제 잡냐, 이거. 아, 서순. 서순은 아니네. 흘려보내기. 도박집이니까 괜찮겠지? 36장 덱이라서 조금. 에반데 42힐 아예 타락이면 어디갔어? 실바 참호. 야, 팽이 너무 아깝다. 이걸 팽이를 못 먹네. 꿍 북할 북할
아, 힘좀 올리자. 힘을 올릴 수가 없어. 한계 돌파 완전 계획됐네. 형상을 먹었어야 했나? 밟아. 바로가 있어야 바로 한도를 들겠죠. 무감각 급하다. 잔혹성을 강화해 놓을까? 탐방 사기 캐리가 이언 클레드를 합시다. 잔혹성 강화 찍는 게 낫겠다. 힘 올리기 힘드네. 아이고, 도누 데카 나오지.
펜촉을 사신에다가 쓸 거야. 펜타그래프 있어서 큰 문제 안 되겠지? 체력 2각인 거면은 뭐큰 차이 없겠다. 미쳤습니까, 휴먼? 유사? 파워 포션 하나 사라는 게 낫겠다. 난관 필요할까요? 이거 북한을 강화했어야 됐나? 지옥불 하나 쓸까? 난관 지옥불이면은 각이 나오겠지. 창강은 어떻게 넘어가고? 심장에서 포션 다 빨면 되겠다. 아, 썼음. 뭐야, 힘이 왜 이렇게 약해? 한계 돌파 어디 갔어? 아이, 전화가 힘 깎았네.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야! 힘 깎지 마. 나쁜 놈아. 이게 힘이 1이 되네. 방패 때문에 힘이 빠진다. 아, 힘이 0 됐어. 아싸, 저주 인형. 한계 돌파. 한계 돌파 첫 턴에 다 빼자. 잔혹성이 좋을까? 철힘이 좋을까? 철힘이면은 딜 안 모자랄 것 같은데. 발화보다 철힘 딜이 더 셀걸요? 발화하면 꼴랑 8댐 들어가잖아. 힘 8 올라가자.
스순이라니 거기서 왜 발화를 써? 거기서 왜 발화를 씁니까? 지금 순서가 중요하냐? 힘이 오르는데 이렇게 오버딜인데 왜 발화를? 딜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아씨 똥팩트로 하다가 적폐 캐릭터 하니까 이렇게 쉽네. 아니 디펙트 디너미악 디상필 디펙트 좀 살려주세요. 아 좋다. 마을 세장인 것 치고는 핸드가 진짜 잘 잡혔네. 마지막에 무감각 2장 맨 밑에 깔려있고 그랬으면 뒤졌다. 난관 회생이 잡혀준 것만 해도 대박이었지.